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네, 지금 갑니다. 23일 밤이었죠. 고양시 1200세대 아파트가 정전이 발생됐어요. 변압기가 터졌답니다. 그래서 잠자로 들어갔다가 급하게 호출받고 가는 중이에요. 하필이면 23일이 가장 덥다는 대서 아닙니까? 삼복더위 중에서도 대서가 가장 더운 날이잖아요. 그날 그 변압기가 터져서 정전이 됐으니까 아파트 주민들이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아파트에 도착하니까 곳곳에 그 주민들이 다 나와 있어요. 관리사무소 앞은 그 주민들이 가득 찼고 방송국 차도 와 있고 경찰 차도 몇 대 출동해 있고 지금 제가 작업하기에는 좀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어갖고요. 이 아파트가 오늘 원래 하루 종일 정전이었습니다. 변압기 증설하느라고 하고 하루 종일 정전 상태였는데 저도 이제 여기 작업에 투입되어 같이 작업했었거든요. 그래서 잘 끝나고 다들 철수를 했었는데 밤중에 갑자기 변압기가 터져버린 거죠. 관리사무소 앞에서 이쪽으로 저를 누군가 인도해갖고 들어와서 변압기 내리려고 보니까 이 주차장으로 못 내려가거든요. 지게차가 여기는 주차장 입구에 파이프로 설치해갖고 높이가 안 나와요. 그래갖고 딱 한 군데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것도 한 2cm 정도 차이밖에 안 돼요. 굉장히 지하 주차장이 낮은 곳이죠. 여기가 아닌데 이쪽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누군가가. 그래서 제가 여기 아니라 그래갖고 이제 다른 곳으로 저 차량을 이동시키는 중이에요. 변압기를 지게차로 들고 운반하라 그러는데 여기 이동하는 사람도 많고 뭐 요철도 있고 잘 보이지도 않는데 그게 됩니까 얘기가. 차량을 지금 이동시키는 중이죠. 이제 여기가 이쪽 램프밖에 내려갈 곳이 없어요. 여기 램프도 이 지게차 높이랑 2cm 차이입니다. 2cm 차이로다가 간신히 내려가는데 다른 곳은 절대 지게차가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제가 오늘 낮에 하루종일 작업을 해갖고 그걸 잘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밤에 오니까 방향각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하차하면은 후진으로 램프를 내려간 다음에 지하주차장을 통과할 거예요. 근데 지하주차장이 중간에 이제 방아셔터가 있는 곳이 있는데 그곳은 정말 지게차랑 1cm 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정말 조심해야 될 곳이죠. 곳곳에 그 CCTV가 약 각이 꺾여 있는 곳은 지게차 지붕에 막 닿을 정도예요. 지금까지 지하실 작업하다 보면은 아무리 낮다 그래도 약 3cm 정도 여유는 있었어요. 근데 여기는 정말 낮아요. 진짜 1cm죠. 뭐 줄자로 재보진 않았지만 1cm 미만일 겁니다. 간신히 지게차가 정말로 닿듯이 통과해요. 정말 이것은 역대급으로 낮은 주차장이에요. 아, 주차장은 똑같은데 구조물이 중간에 램프 입구에 구조물 파이프가 2cm 정도 차이 나고 그 다음에 중간에 방아셨다가 거의 닳듯이 지나갑니다. 아침에 여기 처음 작업 왔을 때도 아까 저쪽 램프로 들어가려고 짐을 갖고 내려가다가 줄자로 재보니까 낮은 거예요. 제 지게차 높이가 2230인데 거기는 2210밖에 안 나오죠. 그럼 2cm만 낮으면 지게차가 들어갈 수가 없죠. 0.5mm만 낮아도 못 들어가는데 2cm나 낮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포기하고 돌아가려던 참에 이쪽 램프로 한번 와봤어요. 이쪽 램프를 재보니까 여기는 2cm 여유가 있던 거예요. 그래갖고선 그 구조물을 통과해서 내려갔는데 또 중간에 들어가다 보니까 방아셨다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방아셨다는 정말 1cm 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1cm 미만이죠. 그리고 또 곳곳에는 CCTV는 거의 지붕에 닿는 곳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각도를 조절하면서 다녔었는데, 그래서 낮에 여기를 와봤기 때문에, 작업을 해봤기 때문에 제가 이 밤에 긴급히 투입돼서도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마 처음 여기 작업을 투입됐으면은 이거 못 내리고 그냥 갔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요 변압기는 우리 1200세대 주민들을 다시 정전으로부터 해결해 줄 그 물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압박감이 있어요. 긴장 100배입니다 지금. 지금 이 순간 이 변압기보다 중요한 물건이 뭐가 있을까요? 이거 정말 중요한 물건입니다. 그래도 낮에 여러 번 다녔기 때문에 이 움직이는 데 있어서는 제가 어떤 불안감은 없었어요. 뭐 일단 첫 번째 관문은 무사 통과했고 2차 관문 방아셨다가 남았죠. 방아셨다 밑은 정말 낮아요. 저 앞에 이제 방아셨다가 보이죠. 여기가 이제 1cm밖에 차이 안 나는 거예요. 제 지게차 높이하고요. 이제 뭐 다 무사 통과했고, 근데 지금 작업하는데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하죠. 이제 더욱고 이제 이런 사고가 발생되니까 다 나와 계신 거예요. 정말 안전에 대해서 유의해서 작업해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낮에 작업할 때는 이제 작업자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제 많이 주의를 하시잖아요. 같이 지게차 작업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일반인들은 그런 걸 모르잖아요. 정말 위험합니다. 구경하고 싶으셔도 가까이 오시면 안 돼요. 지금 이제 라이트를 껐죠. 왜냐면 이제 밑에 작업하시는 분들이 눈이 부셔갖고선 좀 불편하다 그래갖고 라이트를 끄고, 이분들 이제 신호에 의해서 제가 작업을 하고 있어요. 발을 들려면 들고 내리려면 내리고 이제 곧 들어가면서 어렴풋이 보이긴 해요. 그렇지만 이제 라이트를 켠 것만 못하죠. 지금 지게차 주위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분들에게 지게차는 위험한 물건이니까 옆에 오지 마시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그러나 뭐 설명을 하거나 말거나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어갖고 굉장히 긴장이 돼요. 지금 사람들이 체인을 당기고 있죠. 저 체인 블럭이라 그래갖고 중량물 같은 거 운반이나 인양할 때 사용하는 장비입니다. 저기 이제 전동식도 있고 수동식도 있어요. 이분들도 마찬가지 다 있는데 지금 이제 수동식을 양쪽으로 연결해갖고 V자로 달아갖고 들고 있죠. 아마 도르래 원리인가 뭔가 모르겠는데 많은 그 힘을 들이지 않고 중량물을 위로 들어 올리는 중이죠. 도비 작업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장비이죠. 정말 중요한 장비입니다. 이제 높이는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지게차가 이제 앞으로 전진해갖고 저거를 들고 나오면 돼요. 그나마 지금 작업하고 있는 이 변압기는 무게가 그렇게 많이 나가진 않아요. 근데 낮에 오늘 작업했던 변압기는 하나에 3.3톤씩 나갔어요. 그거 할 때는 더 많은 긴장이 됐었죠. 요거는 그때 비하면 아주 그냥 3털입니다. 3털같이 가볍죠. 근데 여기서 이제 가볍다는 거는 제 지게차 기준에서 가볍다는 거죠. 낮에는 3.3톤 나갔었는데 요거는 이제 2톤에서 왔다갔다 하겠죠. 정확한 무게는 제가 이제 변압기 재원을 보지 못했어요. 낮에는 이제 여유가 있어서 변압기 재원도 보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변압기 무게를 알 수 있었는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아니죠. 지금 상황이 긴박한 상황이 돼서 요거 뭐 무게 재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아까보다 작으니까 일단은 이제 가볍게 생각하는 거죠. 가볍습니다 사실 아까 그거에 비해서는. 변압기에 결속된 그 체인 블록만 제거하고
후진에서 갖고 나오면 됩니다. 간단하죠, 이 작업은. 이제 후진하기 위해서 라이트를 점등합니다. 라이트를 켜야지만 제 후방 센서가 작동을 하거든요. 여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갖고선 안전을 위해서 필히 켜야 되죠. 변압기 폭이 문폭하고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서 지금 꺼내는 중이에요. 오늘 여기 중량을 작업하시는 분들은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제가 하루 종일 일하면서도 조금의 트러블도 없을 정도로 정말 지게차에 대해서 잘하시고 이 물건들에 대해서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렇게 중량만 작업할 때는 이 신호해 주시는 분하고 저하고의 그게 딱딱 맞아 떨어져야 돼요. 쓸데없이 막 쓸데없이 신호하는 사람들 있어요. 이쪽 저쪽에 신호하고 막 그러다 보면은 더 헷갈리고 정신없는데 이분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정확한 신호 그리고 정확한 그 소통, 그러니까 이제 신뢰가 확확 가는 거죠. 지금 밤에 작업할 때도 눈 감고 작업하려도 할 수 있을 것 같을 정도로 이분들이 그렇게 신호를 잘 해주세요. 이제 최고라고 봅니다. 좀 더 들어가니 이따 끼기 줄게. 자, 이제 말썽이 있었던 변압기는 꺼내놓고 이 새로운 변압기가 투입이 되겠습니다. 변압기를 방향을 돌려서 뒤쪽에서 떠야 된다네요. 그래서 일단 들고선 약간 넓은 데로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이 변압기야말로 오늘 가장 중요한 몸이죠. 아주 귀하신 몸입니다. 약간 넓은 곳으로 와서 변압기를 내려놓고 다시 지게차가 돌아와서 뒤쪽에 와서 다시 떠갖고 들어갈 거예요. 이제 다시 이제 변압기를 들고 전진을 하는데요. 이때도 또 작업자들의 그 눈부심을 방지하기 위해서 라이트를 다 껐어요. 끄고선 이제 앞으로 가는 중이죠. 그 라이트를 끄고 작업을 하는데 지금 가끔 후진도 해야 되는데 주위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결국에는 안전을 위해서 제가 라이트를 켤 수밖에 없었어요. 라이트 끄고 제가 이거 작업만 한다면은 진짜 눈 감고도 이분들 신호만 듣고 하면 되는데 지금 주위에 사람들 때문에 라이트를 킨 거예요. 주위에 사람들이 보이질 않잖아요. 그리고 후방 센서가 작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라이트를 켜고 작업을 했죠. 예, 오늘 어쨌든 지게차는 이제 여기서 작업이 끝이죠. 더운 날씨에 진짜 주민들도 고생들 하셨고 우리 중량무 작업하는 이분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